6월인데 이제 저희가 호암미술관에 김한기 작가님 전시를 예약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좀 보러 가려고 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아침 10시 거를 이제 예매를 했는데 9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도 1시간이 네,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 얼른 가볼게요. 여기에 주차장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차가 많차여가지고 아예 갓길 주차하라고 안내를 따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갓길에 뭐 주차한다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호암 브랜딩도 진짜 잘 돼 있다고 하던데. 난 저 로고에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번에 리노베이션 한 거라고 했어. 사이니지도 그러니까 저 지금 나눠놨잖아. 그림하고 글로 저런 게 이제 좀 픽셀처럼 이렇게 막 중간중간 그래픽이 돼 있더라고. 맞아. 저런 거 주차 이런. 일단 어디로 가는지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저쪽인가? 저쪽인 것 같기도 하고. 와. 여기는 정원이 진짜 잘 되어 있어서 산책을 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너무 더워요. 8월에 오실 분들은 꼭 양산 아니면 선글라스 필수고 9월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9월 중순쯤에 아마 전시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 이렇게 박물관을 브랜딩 한 거를 MI 디자인이라고 어쩌면 해. 뮤지엄 아이덴티티 디자인. 핑크색 꽃 되게 예쁘다. 아, 예전에 경주 갔을 때 저런 꽃 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주차했을 때까지만 해도 옆쪽에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안내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만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면 돼요. 다 갓길에 주차를 한답니다. 주차장, 아 갓길 주차장은 아니죠. 갓길 뒤에 있는 호수거든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저희는 이제 전시를 다 보고 나와서 지금 용인 수지구 성곡동에 있는 성곡동 국수라는 성곡동 국수집이라는 곳을 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전시 보는 데는 한 1시간 반이면 다 보더라고요. 꼭 이어폰이랑 그 앞에 QR코드 있거든요. 그 QR코드 인식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만 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크게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작품을 그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이니까 그 섹션별로. 저희가 이게 꿀팁 아닌 꿀팁이 있다면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는 부분이겠지만 예약한 시간으로부터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안 그러면 진짜 더 빨리 와도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포항미술관 재개관하고 첫 번째 전시가 김한기 회고전이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전시는 뭐가 될지나 너무 궁금해. 얼큰 칼국수랑 비빔국수 곱빼기예요. 타임투비라는 카페를 가서 이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 중으로 이 전 유튜브가 올라갈 수 있길. 화이팅! 왜? 오늘 처음으로 데일리룩을 찍어보려고 거울을 닦는다고 닦았거든요. 근데 좀 제대로 안 닦여진 것 같아요. 뭔가 거울이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원래 밑에 검정색 슬랙스를 입었다가 너무 흰 껌인 것 같아가지고 셋업 느낌을 내려고 치마로 갈아입었어요. 너무 하얀가 싶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이대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장이랑 머리까지 다 했고 옷을 입고 이제 데일리룩을 찍어볼게요. 옷을 이제 다 입고 왔는데요. 이 원피스가 구매처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카프랑 이 원피스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고, 이 스카프가 그때 한 10,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3년 정도 구매한 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그래서 이런 되게 소재감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딱 이렇게 조금 날씨 풀렸을 때 입기 되게 좋은 옷이에요.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랑 저 히토리 우동이라는 곳을 갈 거예요. 너 자다 나왔어? 아니. 왜? 눈이 부어 있어서. 아 진짜? 아니 근데 침대에 누워 있긴 했어. 아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공모 좀 들어 하는. 맛있겠다. 그치. 어. 약간 필터 씌운 것처럼 나온다. 필터 씌운 것처럼 나와. 출근 준비를 다 마치고 향수를 뿌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 향이고 같이 레이어링해서 뿌릴 거거든요. 이거는 조말론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향기를 같이 뿌린 다음에 오늘 데일리 룩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시에 돌먼 니트 레몬 색상이고요. 이 밑에는 화이트 색상의 린넨 스커트를 입어줬습니다. 여기 옆에 리본이 포인트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입으면 여름에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옆머리를 제가 너무 길러가지고 제가 잘랐는데 이게 딱 엄청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미용실 가서 다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괜찮기는 한데 좀 조금 이상해요 옆머리가. 어쨌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참외 먹어. 참외 엄청 달다. 아빠도 맛도 못 봤어. 지금 운동을 가려고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 커피 사러 갈 거예요.